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? 빼빼로데이. 빼빼로데이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? 어떻게 표현해? 정신. 빼빼로데이 하면 먹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좋아하는 이성한테 빼빼로를 주면서 누구누구야 나 사실 너 좋아했어 내 마음을 받아줘 이렇게 준단 말이지. 다 상술이야. 빼빼로 얼마나 많이 돌렸는데 고백 한 번도 못 받았어. 중학교 때 아침에 학교 딱 가면 내 책상이 없어져 있는 거야. 가만 보니까 저기 빼빼로 구독에 내 책상이 묻어져 있는 거야. 너도 그랬어? 어! 나요! 야! 나 책상도 없어지고 내 사물함이 어디 갔지 보니까 빼빼로에 딱 쌓여있었지. 망상. 어쨌든 빼빼로 데이 때는 좋아하는 이성한테 빼빼로 주면 고백을 하는 거잖아. 근데 그냥 일반 빼빼로를 주면 고백 성공 확률이 적단 말이야. 맞아. 그래서 아주 개쩌는 누구나 봐도 고백 100%가 되는 빼빼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보면 바로 커플 됩니다. 제가 만든 빼빼로 그대로 만들어보세요. 커플 됩니다. 크리스마스 때 연인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. 반지나 찾아 잠시 후. 빼빼로에 제일 잘 어울리는 동등심. 그냥 네 먹고 싶은 거. 그리고 여기다가 빼빼로 데이 때 이렇게 해서 주잖아? 무조건 고백 1억% 성공. 반지 찾으라고. 최고의 빼빼로를 만들기 위해서 바나나 모듬쌈 해바라기씨 기대되시죠? 에너지바 뻥이요 청양고추 이런 식으로 상추는 뭐야? 아 왜 알아서 뭐하게 니 먹을 거 왜 사냐고. 니 먹고 싶은 거 사고 있잖아. 정답 잠시 후. 머리바게트에서 바게트빵이랑 소보로빵 사고 있습니다. 작품을 만들 겁니다. 이거 하나 준비하겠습니다. 잠시 후. 여기는 이제 공통 재료 초콜릿이랑 빼빼로 과자 각자 대충 뭐 나는 이런 느낌이다 설명 가능한가? 벌써 만들기도 전에 빼빼로가 마냥 초콜릿 뭐 이런 거잖아? 야채랑 과일도 있지 다 조화로운 거야. 99%의 사람들은 빼빼로를 주면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. 저 같은 1%의 사람들은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. 돈가스 있고요. 그냥 저 먹고 싶어서 산 거야. 진짜 달달한 식빵 까르보나라에 불닭볶음면 이것들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. 초코아이, 오레오, 뭐 시리얼, 뽕이요 다 있는데 이거 관련된 빼빼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. 중탕이라는 걸 해야 돼요. 중탕이 뭐냐? 뜨거운 불에다가 초콜릿을 녹입니다. 그게 중탕이에요. 중탕!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야 그게? 이거를 꺼내볼까? 먹어보세요. 이거 찐 초콜릿인데?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? 많이 했다. 어차피 우리 셋 다 쓰러질까? 어떻게 중탕을 하게요? 뜨거운 데다가 넣어요. 플라스틱을? 다 먹을 그냥 환경으로만 다 나오고 고백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니 요거 자체를 녹인 다음에 부으면 안 되나요? 안 되죠.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3분 카레 팩 있잖아. 따뜻한 물에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? 팩 자체에 하지 카레를 여기 플라스틱에서 이렇게 올려놓진 않아. 뜨거운 물에다가 녹이는 걸 중탕이라고 해요. 아 이거 이긴 사람 그래요! 하는 거 같아. 아 이거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? 몰라 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봤어. 유튜브에서 그랬다는데? 넣으면 물을 넘치는 거 아니야? 아니 안 넘쳐. 넘치지 멍 바로 넘치지. 넘치잖아. 이걸 넣어도 넘칠 것 같은데? 하지 말까 그냥? 빼빼로데이야 빼빼로데이. 진정해. 이걸 후라이팬에 담아서 그럼 타요. 강력한 불에는 탑니다. 그냥. 약불로 아갈 이게 하면 물 넘치나? 다 넣으면 넘치죠. 아니 그럼 계속 들고 있을 거냐? 우리 빡통 세 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빼빼로를 만들어와서 이것조차 어렵거든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 후. 자 와 진짜 맛있겠다. 어느 정도 녹았습니다. 붕탕을 해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. 나랑 너는 많이 받아왔잖아 이런 수제를. 그럼 그걸 주신 여성분들 엄청난 정성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야. 중학교 때 받은 적이 있어요. 지랄.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놈이 빼빼로 받았는데 어디서 파는 빼빼로가 더 맛있는데?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. 쓰레기. 빼빼로 한 번도 못 받은 거야. 와 눈물 난다. 그래서 편의점을 수색을 해. 여자 직원분이 계신 편의점을 가. 빼빼로를 사. 찍고 나한테 줄 거 아니야. 대리 만족. 와. 와. 이거 찐인데? 다른 애들은 다 받는데 나만 하나도 못 받은 거야. 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맨날 엄마가 빼빼로 데이 날마다 빼빼로 줬어. 그래서 맨날 무조건 받았어 빼빼로 데이 날. 근데 나는 진짜 자랑이 아니고 나한테 도화살이 껴있는지 모르겠지만 에? 도화살! 그냥 살이 있는 거 아닌가요? 정답 잠시 후. 이걸 이렇게 담갔다가 와! 와! 빼빼로 왜 사 먹냐? 어? 리얼 빼빼로! 어? 아! 아! 아이! 야 맞다! 근데 듬뿍 먹어봐. 모자를 먹어야 돼. 아 이거 왜 야 이거 먹으면 당뇨야. 아이. 맛있어? 요리 과정을 한번 잡아보자. 한 번도 보지 못한 빼빼로를 내가 만들어줄게. 와 진짜 식빵의 가운데를 사각형으로 해서 뜯어낼 겁니다. 빼빼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저 빼빼로 만들고 있는데요? 아, 그래요? 네 걷어내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여기 잠깐 좀 쓸게요. 아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 되죠. 빼빼로를
사망인데. 정답 정현돈. 무한도전 정답. 잠깐만 내 거 이거 어디 갔어? 압력밥솥. 야 형돈아 너 왜 이렇게 거대하냐? 어, 왜? 아 형! 아 망했네! 혼자 완전 뚜껑 열면 어떻게 완전 기운인데! 왜 혼자 세게 해? 원래 망한 거 아니야? 아 완전 재생형 때문에 완전! 그게 아니지! 빼빼로 한 뭐 이거 테이블로 빼빼로 만드세요? 예술 작품을 할 거예요. 여러분들은 빼빼로랑 차원이 다릅니다. 안 했습니다! 안 나왔습니다! 예, 한 명 제꼈다! 벌써부터 예술 작품 나옵니다. 좋습니다. 돈까스를 다 튀겼잖아요. 이게 잘랐죠? 이렇게 잘라줍니다. 갑니다! 와! 자, 이겁니다, 여러분들! 이거예요! 돈까스 빼빼로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지금 예술 작품에 예의가 있는 겁니까? 고추는 왜 있어? 빼빼로 데이때 고추가 웬 말이냐? 이러실 거잖아요? 좀 이따 그런 말이 있죠. 꿈보다 해몽이다. 빼빼로보다는 빼빼로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들 조용히 말 안 하시고 하세요? 광준 병신 판사 는너 은는이가 너? 응? 뭐야? 대충 봤을 때 어떤 거 같습니까? 유로예요. 이거 봤을 때 뭐가 떠오르세요?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. 종이요. 그러면 대가리가 텅텅 비가 돼. 끝났습니다. 끝났다고? 끝났습니다. 와 얘 진짜 성의 없다. 과자 사가지고 초콜릿 와 찍어. 전 아까 말씀드렸죠. 빼빼레보다는 거기에 담긴 의미에 전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. 이 성으로 가! 어디로 가냐? 풍덩? 윗부분만 붙여주는 겁니다. 쌉! 쩔어버리죠? 오! 다 넣고 말씀드릴게요. 전 아까 말씀드렸죠. 빼빼로보다는 빼빼로에 들어있는 그 의미에 잠시 후. 아 드디어 끝났다. 아, 이거 주면 100% 고백 성공이다 이거. 나는 100% 고백 성공입니다. 아, 나는 이미 성공이야. 각자 빼빼로를 만들었잖아. 만든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각자만의 고백법으로 빼빼로를 주는 거지. 강진이부터 부탁할게요. 잠시 후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덕철이가 나의 고백을 받아주는 이 순간을 축하합니다. 덕철씨 준비한 빼빼로가 있습니다. 그 빼빼로는요 바로 돈가스 빼빼로. 돈가스 빼빼로. 아 전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잠깐만. 아니 뭐야. 아니 들어와 봐. 네? 죄송한데 고백이지 협박이 아니잖아. 돈가스 빼빼로 이러면 무서워서 얘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? 내 고백법이에요. 그래 정체불명해. 저거 좀 갖고 와봐. 이거는 그냥 케이크인데 제가 원래 초가 있었어요. 그 초 누가 일반 쓰레기에 다 버렸는지 없어졌어요. 그리고 이게 진짜 상위 1%만 생각할 수 있는 돈가스 빼빼로. 이럴 거면 애초에 그냥 밥을 차려 두는 게 낫지 않나? 하나 드셔보세요.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돈가스 양념처럼 생겼어요. 어때요? 초콜릿 맛이 안 나. 초콜릿 아니고 돈가스 소스예요. 에? 초콜릿을 대신한 돈가스 소스예요. 야! 와! 자! 빼빼로 아니잖아! 초콜릿이 없잖아! 빼빼로 같이 생겼잖아! 너 왜 아까 초콜릿 쳐놓겠냐? 너네가 녹이라 했어! 이거 초콜릿 묻힌 거 알았어? 돈가스 소스지! 어디 초콜릿을 여기다 묻혀! 빼빼로가 아니야! 탈락이야! 아, 왜 이게 빼빼로 같잖아! 지 혼자 요리 대회를 하고 있었어! 빼빼로가 생각한 거야! 이거는 케이크예요, 케이크! 그냥 그 불닭 까르보나라 그건데? 아니 애초에 우리가 빼빼로 만드는 콘텐츠인데 빼빼로 안 만들면 어떡합니까? 빼빼로예요.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제대로 된 빼빼로 보여드릴게요. 잠시 후.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. 빼빼로 자체보다는 빼빼로에 담긴 그 의미, 의미에 중점을 뒀습니다. 이렇게 빼빼로 데이 때 고백하시잖아요. 100%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누리씨 리얼로 자 시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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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, 아니 뭐야 알아서 하세요. 아니 알아서 이해하게 넘어가야 돼. 시리얼로 이미 스킨티북에 다 찝혀져 있구만. 알았어요. 다시 다시 라라라 누리 씨 리얼로 아 진짜 NG 누리 씨 리얼로 사랑해. 오 그래 놀라운 얘기지? 내 사랑과 빼빼로를 받아줘. 다이어트 때문에 빼빼로를 못 먹는다고? 괜찮아 이건 에너지바 빼빼로거든. 내가 싫다면 청양고추 빼빼로를 먹어야 해. 농담이야. 초코아인 빼빼로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면 내 사랑을
받아줄래? 실패! 기회는 네 번이야. 실패! 실패!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어. 실패! 그건 그렇고 고마워 우리 사랑 오래오래 영원하자. 뭐? 내가 싫다고? 내가 별로라고? 괜찮아 왜냐면 이거 사실은 다 뻥이요. 아니 이게 어디 일 봐서 빼빼로냐고. 네 그거보단 나 너는 초콜릿이 없어. 나 이거 다 초콜릿이야. 아무튼 저는 빼빼로보다는 그 의미에 중점을 둔 고백이었습니다. 잠시 후 난 그 옛날에 주먹이 운다 프로그램 학교에 찾아가서 몇 학년 몇 반 나와 요걸로 고백을 해볼 거야. 3학년 2반 정상부 나와. 너 나한테 처음 한 말이 뭐야. 여자 머리 치워. 머리 치워 머리 치워 머리 치워. 네 머리 사이즈나? 사이즈나? 2학년 1반 이지선 옆집에 살고 맨날 아이스케이팅하고 괴롭혔던 거 좋아해서 그랬던 거야. 보라이 아니야 저거? 못된 거 같은데? 그리고 너 작년에 남자친구 생겼었다. 내 마음이 찢어졌었어. 근데 11월 10일 어제 헤어졌더라. 오늘 빼빼로 데이 날 너한테 용기내서 말하는 거야. 창문을 열고 내가 운동장에 거대하게 만들어놓은 내 사랑스러운 빼빼로를 봐. 이거야 지수가. 네가 존나 좋아하는 속물오빠 좋아하잖아 바다나. 그리고 너 고기 먹을 때 깻잎 먹잖아. 바다는 껍질 이런 덤이야. 이건 나야 지수가. 너는 해바라기고 내가 너한테 물을 주는 물통이야. 사랑해! 거절할 순 없겠지. 왜냐? 전교생들이 받아줘! 받아줘! 그래서 거거지로 사겨버리는 거지. 1인극 잘 봤습니다. 혼자서 잘 노시네요. 공연 보는 줄 알았어요. 이걸 어떻게 들어서 주죠? 반 애들 다 불러서 불러 앉아가지고 다 같이 먹방을 하는 거죠.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. 내 고백이 제일 괜찮았다. 아! 사랑의 소리야! 전교생 앞에서 나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백을 하면 조건 사귈 수 있는 거지. 난 이로써 확실하게 깨달았다. 내 돈가스 빼빼로가 제일 짱이란. 너는 걔 배우지 새끼야 꺼져! 넌 그냥 돈가스야! 마무리. 저희 셋 중에 누구의 고백이 가장 성공률이 높을지 그렇지 해보자. 아, 돈가스 빼빼로. 너 빼빼로가 아니야. 이번 연도에 히트칩니다 그거. 제 거 제일 저렴합니다. 저렴하면서도 이 진심 2번을 투표해주세요. 중고등학교 때 저는 낭만을 잃었습니다. 전교생 앞에서 사랑한다. 넌 해바라기 나는 물통. 2번에 투표해주세요. 아 3번입니다. 그냥 2번입니다. 누가 봐도 2번입니다. 돌잼 돌잼 돌잼.